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시간이 11시 59분 딱 자정을 알리고 있는데 12시네요. 3월 30일 12시 오전 12시입니다. 자, 자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기가 좀 그래요. 방금 전에 오늘의 52주 창궁, 그리고 BMI 체크하는 법, 그리고 언제나 기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기법 영상입니다. 주식 공부는, 특히 불생과는 주식 공부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더 열심히 보신 만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궁이 한 발 더 다가가는 길이 되리라. 저는 제가 본 주식생에서 나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전하고 있어요. 열공들 하시고.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야. 근데,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한 번 또 제가 또 무릎을 딱 치시는 또 한 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쌤이 항상 그 창궁 창시자죠. 52주에 늘 달인을 목표로 신궁을 위해서 미친 육장을 보이고 있는데 기세 창시 그죠 그죠. 요거는 사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모아면 항상 아쉬움이 남고 그거에 대한 여운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여운.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런 여운이 남는다는 의미에서 전일 고점 돌파 여운형이라는 표현을 불쌤이 한번 정해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여러 어록을 남기죠. 명칭에 대한 뭐. 그죠? 여러분들 좀 창궁이란 단어, 그죠? 다음 치마, 여운, 북궁, 남궁 참 웃기죠? 그죠? 이게 저의 세계예요. 불쌤의 세계.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든지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은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게 뭐냐면은 어제보다는 전일에 어제 만약에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갭도 나오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졌다면은 어제보다는 전일자에 뭔가 호재 기사가 있었다는 거죠. 호재, 그죠? 그죠? 호재. 어제 전일에 호재 내지 아침 일찍 호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침에 돈이 팍팍 들어와가지고 갭도 이빨에 나오고 거래량도 빵빵했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왔는데 상을 못 가고 아침에 가는 척 하다가 은봉으로 그죠? 이렇게 은봉으로 그죠? 이렇게 아침에 시가에 나왔다가 양봉인 양 하다가 은봉으로 빠져 이렇게 빠지는 경우 많이 봤죠? 그죠? 은봉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어떤 놈은 그리고 상도 못 갈게 아침부터 지랄 떤 거지 이게. 자, 또 어떤 놈은 가다가 아침에 쭉 오르다가 여기서 스타트한 거죠. 여기서 해갖고 아침에 시초까지 형성하고 내리다가 다시 쭉 오르다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형성한 거 봤죠. 그죠? 이런 거. 근데 상을 갈 거면 제대로 가던가. 그것도 아니요. 그냥 벌은 이빨이 터진 겨. 이날 뭐 뭔가 이제 갭을 띄웠으네. 요게 이제 갭공이 이만큼 나오겠죠. 그죠? 갭공이. 갭이 뜬 거야. 한마디로 갭이. 시초가에. 근데 어설프게 끝난 거래는 이빨이 터졌고. 자, 근데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운봉이니까 뭐 세력이 털고 나갔다. 이렇게 초자적인 발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응? 여튼 뭐 이거는 뭐 매물이 뭐 많이 물려 있으니까 뭐 미수도 들어와 있고 시중도 들어와 있으니까
당장 못갈 것이다. 이런 뭐또 다음 날은 또 다른 또 시장에 호재들이 생기니까 돈이 또딴 데로 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 주식들이 나름의 뭔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갭이 뜨고 지랄 났을 거 아니야. 이게 음봉으로 끝났던 양봉으로 끝났던 말이죠. 그죠? 그 재료가 나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요것이 여운발의 다음날, 이날보다 더 강한 거야. 이 다음날. 이 다음날. 이걸 넘어서는. 이런 걸 보셨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여운이 남은 힘이 더 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호재는 아무래도 요 전날 나왔겠죠. 요걸 보고 요게 떴었으니까, 그지? 요걸 보고 요게 떴었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쭉 이어지면서 방향을 우상향으로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은 못 가고 갭 양봉 돗짓 또는 갭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그 여운이 더욱 강해서 어제는 매집 양봉, 매집 음봉이 되어 주었구나. 기특하게. 그 재료의 여운의 힘으로 전일 고점을 넘어 급등을 이어가는 형국. 이것을 전일 고점 돌파 여운형이라고 말합니다. 응? 여운이 강했다, 더. 이해되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봉을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진짜 자주 안 나와요. 불쌤이 이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크, 이 사부가, 응? 신윤복 김홍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요. 여기서 거래가 이빨 터진 거요. 거래가 이빨 터진 거죠. 여기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뭔가 호재가 떴을 거 아니에요, 호재. 그죠? 호재가 떠가지고 갭이 뜬 거예요. 갭이 여기까지 뜨고, 올라간 저가다 치를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여기서 쭉 올렸다가 쭉 내려온 거야. 이게 아그 색깔을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갭이 뜬 거예요. 갭이 떠가지고 아침에 오른 저가다 쭉 빠졌다가 꼬리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천내 오르다가 거리 빨리 터지고 다시 그만 결국은 이렇게 십자형 그죠? 이런 돗질 내고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감이 되는데 또 다음날부터 쭉 빠질 수도 있잖아. 그지? 이 갭을 또 메꾼답시고. 근데 이 갭을 메꾸기 전에 이 호재가 여운이 남아가지고 이날보다 이날 더 강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걸 넘어서 버린단 말이야. 이게 전일 고가 돌파 여운형이야. 전일 고가 돌파 여운형. 이런 건 자주 안 나와요. 이렇게 갭뜬 거. 십자 갭꾼. 없는 날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한 5일에 한번 나오는 날도 있고, 3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이게 탁 걸리면 상한가가, 뭐냐, 이 자체가 뭔가 있었으니까 갭이 뜨고 지랄했을 거 아니,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왜냐면 너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불쌤은 좀 켜놓지도 않아,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이제, 에휴, 있겠냐, 설마. 딱 보면은, 오, 있어. 그럼 그날 잘하면 상을 가요. 많이 나오는 건 검색기도 아니요. 다섯 개 미만이 나와야 돼, 항상. 다섯 개 미만. 두세 개, 한 개, 막, 그럼 확률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체크하면은. 근데 요거는 뭐냐면 똑같이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게 떴을 거 아니야, 갭이 이만큼. 그지? 이만큼 뜬 거, 갭이. 더뜬 거야? 갭이 더 떴죠. 근데 아침에 깔짝 때 여기서 양봉을 내다가, 다시 막 매도가 나오는 거야. 지금 갭 없다고 냅다. 이게 몇 프로 수익이 어디냐 막판 거야. 그러니까 나름의 피보성까지 내렸다가 다시 꼬리를 대고 딱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 거야. 그럼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거래가 터졌으면 와, 얘다 물렸다. 끝났다. 다시 또 원점으로 온네. 뭐 만티를 끼고 난리 납니다. 자, 근데 이 호재의 여운이 이걸 넘어서는 강함이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오히려 갭이 떠서 이거를 전일 고가를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간다. 이 그림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전일 고가 돌파 여운형입니다. 여운이 남았다. 그 여운이 이 봉보다 더 강하고 이 전보다 더 강하다. 이 느낌.
응? 아시겠죠? 자, 요게 내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게 어떤 봉돌이냐면은 이제 현장에서 현장 주식장이죠. 실전이죠. 현장에서 최근에 한신기계 며칠 전에 산 거 기억하시죠? 한신기계 그죠? 자, 한신기계가 두 번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자, 요 봉 보이시죠? 요 봉? 요 봉에서 요날 갭이 떴죠. 그죠?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갭이 또 눌렸어요. 그죠? 근데 이 갭공이 살짝은 좀 아쉽지만 살짝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거 넘어서면서 상을 가버렸죠. 그죠? 어? 상을. 이해 되세요? 이게 전일 고가 돌파 여운형이에요. 음봉. 그러니까 음봉이면 넘드는잖아. 어씨 여기 거래를 터졌어. 아이고 음봉이나 짜증나. 이거 또 한동안 조정 주는 거 아니요?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시초가 갭이서 이걸 그냥 바로 돌파해 버리면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 봅시다. 요날. 요날 음봉이었죠? 근데 뭔가 호재가 있었는데 요날 갭이 떴어요. 몇 프로 갭이 뜨고 눌리고 꼬리를 달고 딱 요 갭공이 생긴 거야. 그러고 다음 날 거래도 많이 터졌어. 이렇게. 그러고서 다음날 이걸 그냥 돌파. 이게 그러면 상을 갔어요. 이게 전일 고가 돌파 여운형이. 그 여운이 더 강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아다리 걸리면 이렇게 상을 그냥 감싸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물음표를 해놨어요. 물음표. 딱 그랬는데 3월 23일 날이 요 날이잖아요. 요 날. 그죠? 요 날. 요 날. 요 봉입니다. 요걸 돌파하면서 딱 요게 뜬 거야. 그죠? 딱 하나. 한신기계. 그죠? 이거 오늘 짜고 그날 과거 검색 3월 23일. 자, 요 날 딱 만족도가 딱 하나 떠요. 잘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없겠지 하고 잘 안 돌려봅니다. 근데 돌려서 걸리면은 이런 자리에서 뜨기 때문에 이런 봉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뜨고 갭이 떠서 그걸 감싸버리면 상이 가는 거야. 그런 걸, 뭐 이런 게 다 있나. 최근에도 이런 현상이 한신기계 있었고, 일성건설도 있었고, 한번 걸리면 그래요. 자, 그냥, 많이 없으니까 희귀성이죠. 그래서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천 기술. 개나소나 10개씩 걸리고 20개씩 걸리면 그게 검색기입니까? 딱 원하는 패턴, 기법에서 딱 원하는 그 자리에 딱 만족할 때 딱 하나 떠야 되는 거야. 그냥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자리에 떠서 이렇게 갔놓으면 급등주가 많이 나왔거든. 그거를 뽑아내서,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거래. 이게. 칸만 타고 좋은 게 아니야. 기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고, 그게 원천 기술이 되고, 그거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딱 핵심으로 뽑아가지고 검색을 뽑아내는 거야. 자, 요게 딱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요거 하나 갖고 안 되잖아. 자, 요거 보면. 요게 보면 하이스트리, 며칠 전에. 자, 하이스트리 3월 21일자. 요죠? 3월 21일자. 딱 검색해 돌렸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좀 전에 이 친구는 이게 은봉이었죠? 은봉갭이죠? 은봉갭. 그죠? 여기도 은봉갭. 그죠? 그죠? 근데 요 하이스트리 양봉갭. 양봉갭. 요날 은봉이고 요날 양봉이 나왔죠? 그죠? 양봉이. 그러니까 이것도 은봉갭이야. 요날 이후에 이것도 은봉갭이다. 은봉이 시초가 여기 있었어요. 시초가에서 오르다가 쭉 내려서 갭봉을 만들고서 요날 이걸 감싸버리고 1, 2에 3까지 그냥 뻗어서 상한가가 바로 이틀 만에 그냥 뽑아 쫙쫙 뽑아. 이게 뭐야? 요 재료에 대한 여운이 다음날 더 강했다는 거야. 여운이 강하니까 그 힘이 이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딱 그날 만족도 딱 하나. 여기 나 3월 21일 하이스트 딱 하나 뜬 거야. 만족도 딱 하나. 잘 안 떠요. 없는 날 많아요.
3월 21일자는 딱 하이스트 급등주를 만날 수 있다는. 자, 요건 양봉개비입니다. 요날 요날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개비 떴겠죠. 개비 또 이빨 거리 터진단 말이야. 요날. 그리고 요날 뜬 거야. 3월 24일날 응? 일성건설 이날 또 그냥 이걸 이거 양봉개비잖아. 이거 양봉개. 아까 음봉 세계 음봉개였죠. 이거 양봉개. 솔직히 양봉개보다 음봉개비 더 잘 주 나와요. 나온다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양쪽 다. 근데 나오면은 개박살 납니다. 개박살. 상승으로. 딱 3월 24일날 딱 하나 떴어요. 일성건설. 만족도 딱 하나. 안 떠요. 뭐 뜨면은 아들 파. 지금 보면 며칠 만에 하나 뜨잖아요. 뜬 게 다 이런 자리에서 계급된 그 여운이 재료가 있었으니까 이날 재료가 뭔가 나왔으니까 갭이 떴을 거 아니야. 이런 거래를 품고서. 그지? 근데 이게 다음날 여운이 더 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에 빵빵 걸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계급되게 나가는 현상을 특히 뭐 상을 평생 가야 여러분들 복 있는 거. 뭘로 봐? 52주로 보고 창공으로 보고 기세로 보고 이렇게 여운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주식을 만나는 신궁으로 가는 기법들입니다. 응? 자, 공부했어요. 여러분의 감을 드린 거, 감을. 응? 이거 뭐 누구나 다 알면은 뭐 저기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법도 아니요. 요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유형이 됐을 때 상한가를 가는지 여러분 힌트를 드린 거야. 힌트.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공부가 힘들다 그러신 분은 그 어디 있냐? 오픈톡방 원포인트 50이라고 검색하시면 돼. 검색하시면은 불생과 여러 제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막 진짜 좋은 기사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 불기둥 쌤 그 영상 뭐 밑에 리플도 막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방에 100명 참여 이거 공개해 드릴게요. 내가 요거 두 개든 하나든 100명 참여 요거 검색기 방에다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워낙 많이 알려도 여러분들 머리 지납니다. 나중에 이렇게 어떤 핵심 기술들을 이렇게 딱 힌트를 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저걸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러다 보면 그냥 사부님 수치 좀 알려주세요. 아유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여러분들 노력이 안 늘어요. 버려진 시간이 없대니까. 버린 시간, 버릴 시간이 없어요. 주식쟁이는요. 공부가 절대 주식 안에서 과하지 않습니다.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야. 응? 너미 수십 년 한 거를 딱 그것만 딱 찝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중간에 다 놓쳐서 오히려 여러분들 훗날에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탄탄하지 못하단 말이야. 왜냐면 증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만 바라보다가. 아니야. 기법이 그래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도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고 있잖아. 그냥 시장 변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요것 좀 안다 해서 그게 세상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튼 오늘 또한 여러분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잡아서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또 한수를 전했는데 요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간을 두고 찾아가시되 요거 팁을 드린 거야. 요런 거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아, 잘 주무시고요. 원포인트 52 톡방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에 여러분들의 딱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리플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꾸세요.